세운 상가 상인들은 상가 앞 공사에 뿔이 났습니다. 서울시가 세운 상가 활성화를 위해 공중보행교와 보행데크 등 공공공간을 꾸리는 공사를 하는데 낮 시간 동안의 공사가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겁니다.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100번 이해는 하겠다. 그렇지만 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녁에 해라. 야간 작업을 해라. 그거를 설명을 드렸어요. 그랬더니 뭐 예산 문제도 얘기하고 박 시장은 다소 경비가 더 든다고 하더라도 공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해당 부서에 주문했습니다. 장인들의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번 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이게 또 질질 끈다고 또 상인들한테 좋은 것도 없으니까 뭐 빨리 저처럼 뭔가 하고 피해는 최소화하고. 한남 3구역 주민들도 박 시장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. 해당 지역은 재정비 계획 재검토로 재개발이 올 스톱됐다가 최근 블록 설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개발하겠다는 시의 방침이 확정된 상황. 주민들은 그동안의 진척이 더디었던 만큼 빠르게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이에 박 시장은 한남 지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되도록 건축 계획 구상에 적지 않은 품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대규모 주택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완전히 성냥각이잖아요, 아파트가.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특히 거기는 워낙 전망도 좋고 과거 역사성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보존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많이 진전이 되고 있어요. 이 밖에도 이날 시장과의 주말 데이트에선 남산공원 대기 오염의 주범인 관광버스 문제와 아파트 관리 품질 등급제 조기 정착안을 두고 시민과 시장이 골몰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. TBS 오정현입니다. 저는 이 피드백이 좀 필요한 게